미증시 전기차 일제히 폭등, 상승시동 기술적 반등. 네, 이제 미증시도 사거리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환경들이 개선되다 보니까 오늘 전기차 종목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랑 관련이 깊다 보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 그러면 오늘은 정태근 이사님부터 좀 의견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맞지만은 좋은 얘기를 원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는 조금 이제 물음표를 생각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5% 올랐고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 15%까지 올렸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내가 매수 매수가까지 올까? 라고 고민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렇게 그 유튜브랑 소통을 방송 중간에 좀 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여기 채팅 글 올려주신 분이 에코프로비엠을 20만에 샀다 그러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네. 수요일날 샀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술판도 유행하죠.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이렇게 응원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론적으로는. 네. 어저께는 뭐 모니터링 하다 우연찮게 또 그 종목 상담을 봤는데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에코프로가 매수가 140만 원인가요? 140만 원이요? 저도 봤는데. 근데 그 가격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이렇게 빠른 신뢰에 갈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갔다라면은 그래도 좀 시기가 짧게 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에코프로 그룹주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본질적 가치를 좀 오버슈팅 돼가지고 네. 거의 신드롬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연체만 보더라도 최저가가 10만 2천 원인데 153만 원을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15배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럼 에코프로가의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5배 정도 성장을 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에코프로의 적정 현재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의 적정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70만 원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저는 본질적 가치 충분히 한다라고 봐요. 근데 140만 원? 와, 이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리고 할 일례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네. 포스코 홀딩스. 이게 혹시, 2007년도에 주식 했어요? 팀장님? 그때 저 중학생이었을걸요? 아씨,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쪽. 우리 앵커님은요? 저랑 동갑이신, 아, 저도 그때는 안 했죠. 네. 네. 2007년이요? 2007년. 그러면, 고3이었습니다. 한참 공부할 학생 때. 학생 아닌가요? 네, 학생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그때 그러면 대중국 관련지 이런 걸 몰랐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또 혼자 또 독백이 되겠네. 그때 언어, 수리 이런 거밖에 몰랐습니다. 11년 전이면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 그냥 무덤, 그냥 제 얘기할게요. 무덤판네, 그냥. 네. 아, 무덤판네요. 그 차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머리야, 씨.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포스코 홀딩스의 월봉 차트인데, 잘 보세요. 2007년도에 아마 최소한 제 연배 정도, 이렇게 40대 정도는 연배는 아마 주식 하신 분은 아실 그때 한참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네. 그때 주식은 몰라도 아마 코스피가 뭔지는 알았을 거거든요. 포스코가 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2007년도 12월 달에 최고가가 70만 5천 원이에요. 네. 2007년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작년에,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또 70만 원을 갔거든요. 자, 보세요. 어찌 보면은, 이 철강이라는 산업 사이클이 한번 왔었다가 70만 원까지 갔었다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70만 원까지 가는데 포스코 홀딩스만 보더라도 몇 년이 걸렸죠? 15년이 걸렸어요. 넘게 걸렸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에코프로가 이렇게 걸리지 안 걸릴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폭등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폭등 사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주가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140만 40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걸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맞췄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슈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바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신호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지금 관해서는 손실을 축소시킬 만한 그런 기회까지 놓치지 말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2차 전지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라는 먹거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업종과 그리고 종목의 어떤 가치를 봐야 되는데, 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실적인데, 네. 에코 프로비엠만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때 에코 프로비엠이 예상치가 1280억이었는데, 실적으로 나온 건 1150억이었다. 그런데 3분기는 제가 가장 높은 가이던스를 갖고 온 게 1070억 갖고 왔는데, 이번 에코 프로비엠 실적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란 먹거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2차전지를 바라봤을 때,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찝찝한 부분만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 손실 축소, 그리고 제가 방송 초반에 마셨던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이겠죠. 얼마에 팔까. 수익인데 그런 분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뭐 비중이라든지 매수 단가를 보면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되실 건데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나는 그 무시, 그래도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볼 거야.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뭐, 손실 축소가 뭐 상당폭 된다라면은, 손실 이만큼 줄이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서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볼 것인가? 뭐,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2차 전지가 일단 한번 폭등 랠리가 좀 불었으니까요.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좀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손여루 팀장님은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랑 2차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어떤 이런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수급 동향이랑 뉴스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그쵸. 근데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내가 조금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주셨지만 뉴욕 지수 같은 경우 사흘 연속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은 어제 오늘이 컸었고, 그쵸. 사실 그제랑 그제는 약간 강보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이 반등했는데 자꾸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다 보니까 뉴욕 시장은 반등하는 가운데 약세를 보이다가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두 번 연속 동결에다가 좀 비둘기파적, 저는 이제 보니까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나오는 경제지표를 고려하겠다라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했는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2%대로 못 왔다 보니까 한두 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시장 참여자분들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 끝났다. 금리 인상 끝났다. 그 다음에 뭐, 한간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나도 하겠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이 4.5% 오르고, 코스피가 1.8% 정도 오르고, 네.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꽤 맞아요. 많이. 그래서 네. 저는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여력이 중요하고, 외국인과 기관도 이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여력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이제 증권사 업력 20년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추세 매매라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밸류에이션을 해서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매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바로 또 네. 1500억이 넘는 개인 투자분들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개인보다 우리가 먼저 저점을 선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분들 투자 여력이 있네? 좀 쉴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솔직히 매수해서 1주, 2주 안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기관은 거의 뭐 연기금은 뭐 3년 보고 투자하고, 네. 기관들은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고 있고, 뭐 사모펀드는 그나마 짧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가들 6년, 6개월, 1년 보고 하시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온다고? 반대 매매 그렇게 막 2, 3주를 당했는데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쉬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 투자분들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게 시장이 바닥인지 기술적 반등인지 이거를 뭐 아니면 도를 정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전 저점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긍정적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기술적 반등으로 만드는 것은 수급의 변화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최근 뉴욕 시장도 국내 시장도 저점 다진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까지.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12시에 보니까 개인 순매수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규 매수일 분도 계실 거고, 추가 매수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개인의 순매수가 2차전지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반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 주변의 고객분들께 여쭤보면 추가 매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이제 외국인과 개인을 봤을 때는 조금 그 약간 좀 투자를 좀 지연시킬 수 있죠. 네. 릴리즈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들이 목표치를 수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의아하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GM이나 현대차, 기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완제품 가격 조정이나 판매 목표를 수정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는 2030년까지 양극재를 얼마나 생산해서 매출을 얼마를 기록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안 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진단하고, 사실 완전 올해 6, 7월에 기록했던 고점은 가긴 갈 건데 도착 시점이 점점 미뤄지는 거죠. 네.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현재보다 8배 커질 건데, 이제 단계가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11%, 10%, 9%, 8% 이렇게 성장 곡선이 있다고 했는데, JP모건에서 나온 리서치에서 성장폭이 있다고 했는데, 완성차 기업에서 이 판매치를 수정을 하면은 8% 나올 게 6%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에코프로 140만 간다, 못 간다?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년 뒤에 갈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2차전지 성장폭이 8%에서 6%가 되면은 이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완전 테마주다 그러면은 좀 심적으로 괴로우시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보유기간이 길어진다고 했을 때 나의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을 바꿔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을 가지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 제시해 주시면서,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이서 보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럼 정 이사님은 일단 뭐 2차전지 쪽에 볼만한 종목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똑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좀 돌파구가 되면서 그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가 이제 LFP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FP 쪽 관련돼가지고 물론 수혜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인 수혜지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KGTS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탑 머티리얼 요 두 종목 정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이제 KGTS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BYD와 한국의 뭐 공장 건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혜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또 말씀했지만은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직접적인 수혜주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IR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LFP 배터리 공급에 대한 양산을 좀 빨리 땡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슈는 삼원계 쪽보다는 뭐 LFP 쪽을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계속, 그리고 또 있죠. 이제 국내에 이제 중저가 차량들에 대해서 LFP 배터리 채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돌파구는 어쨌든 뭐 2차전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돌파구는 어쩔 수 없이 뭐 LFP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FP 종목들 중에는 전 어떤 거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탑 머티리얼. 네,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당분간 제 의견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어떤 뭐 LFP 관련돼가지고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쪽으로 보고 주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당분간 뭐 탑 머티리얼 정도가 지금 차트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거든요. 네. 저도 주가가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주가가 어떻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최근에 한 3일 정도 빠졌던 거, 이건 제외를 하게 되면은 뭐 기간 조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66,000원 부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계단식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탑픽은 탑 머티리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 쪽으로 주목을 해주시면서 탑 머티리얼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럼 손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TCC 스틸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2차 전지 부품 관련 기업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어떤 좀 니켈 철강 관련 종목이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적 부분에서는, 이 정도 실적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분들께서 그만큼이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철강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기업을 탈바꿈을 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이고요. 2009년부터 LG화학과 삼성 SDI의 2차 전지용 강판을 납품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목표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필요한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항의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실적 반영이 아마 2024년 하반기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TCC 스틸을 약간 좀 반신반의하면서 준비하게 된 계기가, 실적이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그렇게 뭐 정말 디테일하게 어떤 뭐 몇 프로 상승, 몇 프로 하락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더라도 약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워낙 관심도가 있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뭐 20% 이상 흔들리는 모습, 이런 거에 민감한데, TCC 스틸은 사실 분기 실적이 적자까지 나온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연간 실적 자체가 적자를 나온 것은 아니고, 분기 실적이 간혹가다 적자를 나오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2차전지 부품보다는 철강 쪽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차트를 다 보면은 한 두 번 정도 지지권 이탈하고 세 번째에서 이제 맥점 잡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TCC 스틸은 솔직히 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굉장히 좀 기술적 위치가 견고하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SK증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리포트가 현재 SK 어떤 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강판 생산 외에도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가 어떤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향상, 일단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일단 수급동에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오늘 현재가를 매수하기보다는 수급 동향을 잠깐만 체크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도 있겠지만 쇼커버린 물량이 많을 겁니다. 근데 TCC 스틸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긴밀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간 변동성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5만원에서 5만 1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가 좀 적정한 매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손 팀장님은 또 TCC 스틸을 2차전지 쪽에서 토픽으로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도 이제 요즘 시장 분위기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손실폭을 줄인 채로 끝내야 될지, 혹은 또다시 들어가면 수익을 노려봐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워낙 랠리를 좀 펼쳤던 업종인 만큼 드린 전략들 잘 참조하셔가지고요. 이 종목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